주위에서 최고 머리 좋고 이 질량이 좋은 사람들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만일에 국제사회 놔뒀더라면 아직까지 이게 안 드러나요. 우리가 2차 대전에 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홍익 인간들한테 이게 들어와가지고 빨리 성장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빨리 지식을 갖추고 커버리니까 전부 다 이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걸 새로이 우리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답을 찾았으면 이거로 갖고 작품을 만들면 이거는 문화 콘텐츠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극도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도 만들고 뭔가 이 문화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문화.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나오던 것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깨지고 있는 이 마당에 새로운 문화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작품을 한다면 엄청난 이 문화 콘텐츠가 됩니다. 이렇게 딱 되면 어떤 것부터 일어나냐?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이 작품을 만들어 갖고 탁 놓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좋아한다. 뇌를 인자 알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뭔가를 내가 틀어진다. 이게 뭔가 방법이 요래 되면은 이 작품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중국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교육 콘텐츠거든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이 어우러진 이 교육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중국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뭘 받아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국은 지금 너무 이게 체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육이 부재가 된 거예요. 가정교육도 없고 사회교육도 없고 체제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유의 물결은 안 받아들이면 안 됐으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체제가 지금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질까 봐. 그래서 이 인민들의 사회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딜레마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문화를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문화를 제일 먼저 홀딱 반했던 게 중국의 인민 그 이게 총 우두머리들이 제일 반한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대발이 사랑이 뭐길래 이거를 홀딱 반해갖고 이거를 수입해간 게 중국 지도부에서 수입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한류의 시작입니다. 이 가정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이게 너무 교육면으로 좋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 콘텐츠를 앞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발전한 걸 우리는 받아들이자 했는데 이거 조금 풀어주니까 요새 만드는 게 전부 다 뭐 이렇게 막 폐륜 아니면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갖고 또 가져 들어오고 뭔가가 또 서양의 이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또 작품이라고 만들어가 가져 들어오고 또 뭐 이게 저거 나라의 우울주의를 만들어갖고 뭐 이순신 이런 걸 수출하려고 그러고 중국이 이순신 가져 들어오면 안 좋아해요. 중국이 영웅 되는 걸 가져 들어오면 좋지만 너희 나라는 영웅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인민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킬 것 같아? 미래의 지도자 되는 상,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상, 이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 상을 그려야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을 이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이 나라에도 필요하고 이 나라에서 미래의 지도자상을 바르게 그리면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게 뭐 불신하던 걸 다시 이렇게 이게 돌아오는 요런 거를 잘 그리면 가족 이
여자 프로그램이죠, 이런 게. 그게 막 재밌으면서 막 이렇게 갖고 우리가 교육이 되면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이 나라에 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작품성이 이러니까 중국이 필요해서 가져가면 중국에다가 탁 놓는 순간에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요게 교육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나라에 안에서 있는 것들 뭐로 그럼 뭘 찾아볼 수 있어요? 기업이 성공했죠. 우리가 이때까지 기업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 줄 알았던 거지 시간이 조금 더 가니까 지금부터는 성공이 아니고 기업이 잘못돼갔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잖아요. 그럼 기업 성공 시대를 찾아라 이 말이죠. 갖춘 기업이 갖춘 시대는 맞는데 갖추었다. 기업이 힘도 갖추었고 경제도 갖추었고 조직도 갖추어서 거대해졌다. 이거는 맞는데 성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표류하고 있으면 이제 성공을 못하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다 망해요. 기업이 다시 바르게 성장했는데 망한다? 없는 겁니다. 잘못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바르게 성공하는 시대를 이제는 찾아라. 이걸 연구해서 시나리오를 잡아라는 거죠. 뭘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이냐? 기업을 일으켰으면 힘을 가졌으면 빛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기업 이것이 성공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지식인들이 연구하고 찾아내는 거죠. 이걸 바르게 찾아내고 나니까 이걸 시나리오를 잡아서 영화를 만드는 성공시대 영화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탁 놓으니까 맞다 우리가 이걸 몰랐다 이렇게 하면 다 교육이 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고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공부를 시켰다면 이걸 중국에도 이 작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놔버리면 어마어마한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이 이거로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교육받은 게 똑같은 게 중국서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이념이 같아지죠. 정신적인 우리가 방향성의 색깔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패한 거 이런 거로 성공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있는 걸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뭐 배우라든지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무슨 그 저 뭐 개코라든지 뭐 코미디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해갖고 이런 성공적이고 사회 희망을 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작품을 해야지. 그래야지 인기도 얻고 그 사람들이 아주 돋보이는 거죠. 이제는 폐륜 하는 거 막 뭐 이런 거 쳐다보고 막 징그러우면서도 막 알게 주려고 하는 거 다 치워야 돼요. 미래가 대한민국이 작품을 만들 거는 희망적이고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깊고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런 걸 작품을 해야지. 폐륜적이고 무슨 싸우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아니란 말이죠. 미래의 영웅시대 미래의 영웅상을 그려야 돼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영웅상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자랄 때는 우리 자랄 때 영웅시대가 있었어요. 대통령도 영웅이었었다니까 우리 자랄 때는. 철수 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대통령요 이 지랄했다니까. 애들 이렇게 아리킬 때 그럴 때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봤죠. 그때 위인전이 전부 다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고 뭐 이순신처럼 막 이게 뭐 대첨을 하는데 막 전부 다 때리 죽이고 우리가 이기버리고 이러면 영웅 됐어요. 미래 영웅 그게 영웅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전후 1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후 1세대라는 건 전쟁이 두 번 다시 없다라는 소리입니다.